서울교육청이 환경을 개선해서 학교 폭력을 막겠다면서 시행 시범 학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집 기준이 좀 논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지역 여건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데, 자, 이렇다 보니까 가난하면 폭력이 많다, 이런 선입견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기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진 기자입니다. 알록달록한 벽화, 고화질의 CCTV, 외부인을 통제하는 잠금장치와 학생 쉼터, 범죄 예방 디자인 이른바 셉테드를 적용한 학교들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무서웠는데 이제 다니기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디자인을 개선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건데 반응이 좋아 올해에도 11개 시범학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2천만 원. 그런데 일부 선정 기준이 논란입니다. 거주자 지역 여건 항목이 평가 기준의 20%를 차지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가난하면 폭력도 많다는 인식이 깔린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저희가 그런 선이 깨지 않습니까? 범죄율이 높을 것 같은. 일선 교사들은 불쾌해합니다. 가난한 애들은 폭력을 많이 할 것이라는 가정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부터 거의 다 그렇게 악인을 찍어버리는 거는 저는 너무하잖아요. 교육청의 인식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 평가하는 이런 발상,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차별을 조장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